카드를 쓸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쿠폰에 도장이 쌓이고 결국 쓴 만큼 혜택을 받게 되어 있죠. 시간도 드린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노력하고 고민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낸 시간은 과연 어떻게 돌아올까요?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보낸 시간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에게 오게 될까요? 적어도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허투루 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어플마이케이 무료입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 밤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설밤 개하, 설레는 밤 게스트하우스 오픈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성 한 분이 예약을 해주셨네요. 이진아씨 함께합니다. 참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분이죠. 이진아씨와의 만남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자. 너무 싸. 판촉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증.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 쓰러져.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장 배송 여에스더죠.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버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 안 말이자 코지마. 콕콕콕 코지마 코지마 안 말자. 스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7130님이 두 아이 육아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고 투덜댔는데요. 매일 밤마다 가볍게 마시던 맥주 대신 좋아하는 가죽 작업을 하기로 하고 라디오를 켰어요. 이 밤에 얼마만의 라디오인지 너무 행복해요. 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길 하셨네요. 반가워요. 얼마만이에요? 우리 언제 봤었죠? 아주 아주 오랜만이신가요? 라디오가 정말 정말 오랜만이시면 저와 이렇게 첫 만남이실 텐데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좋으시죠? 다시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가죽 작업은 뭘 만드시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 가방을 만드실까요? 뭐 혹은 지갑을 만드실까요? 혹은 어떤 게 있죠? 뭐 팔찌? 뭐 액세서리 이런 종류로도 저도 하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하님이 예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예술중학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날까지 100일도 안 남았어요. 합격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와, 멋진 길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한참 하고 있나 보네요. 어떤 걸 전공할까요? 음악? 아니면 미술? 참 이게 어린 나이에 딱 확실한 꿈이 있고 목표점이 있고
이렇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쵸? 아주 참 대견하고 리나 양 이름도 너무 예쁘다. 린하 뭔가 예술을 할 것만 같은 이름이네요. 그쵸? 응원 선물로 도넛 세트 쿠폰 보내줄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윤설희님이 저는 2년 정도 일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백수예요. 다시 일은 하고 싶은데 하기는 싫은 그런 마음 아실런지요? 하셨네요. 너무 잘 알죠. 네, 제가 지금 백수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이건 일이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일이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네. 지금 연기를 쉬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냐고요? 재능 기부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냥 나에게 행복한 나날이랄까? 뭐 별걸 다 심쿵해요. 밖에서 심쿵이라고. 정말로 뭔가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어서 전 요새 누구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요새 백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뭔가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봅니다. 계속 쉬어도 될까? 취직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은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일단은 당장은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스스로 직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솔루션스의 티켓 투 더 문 듣고 올게요.
것에 가티카 to the moon 가티카 to the moon 솔루션스의 티켓 투 더 문 듣고 왔습니다. 이달현님이 내년 12월 3일이면 아내와 결혼 50주년이 되네요. 그때 아내에게 줄 선물을 위해서 열심히 비상금을 모으고 있어요. 고생한 아내에게 조그만 보상으로 돈꽃을 만들어서 안겨줄 겁니다. 50주년 기념일까지 1년하고 5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우리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와, 50주년이면 반세기를 같이 사신 거잖아요. 그쵸?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참 벅찬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기념일까지 1년 넘게 남은 거죠?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 설레는 마음으로 막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로맨틱해. 달현님 너무 멋지십니다. 저도 결혼 50주년 미리 축하드릴게요. 그때도 꼭 사연 보내주세요. 아셨죠? 하지수님이 부산에서 기숙사 생활하는 고2 학생입니다. 야자 끝나면 매일 밤 11시고요. 하루 정리하고 다 씻고 침대에 누우면 딱 설밤하는 시간이네요. 예전에는 야자 끝나면 공부나 게임만 한 것 같은데 설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예디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있어요. 설레는 밤 들으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십니다 하셨네요. 아, 이겼다. 공부도 이기고 게임도 이겼다. 감사합니다. 종일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게임을 이기기 쉽지 않죠. 게임을 마다하고 설밤을 들으러 오기 쉽지 않습니다. 들으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확실히 좀 뭔가 지친 하루의 그 피로를 설밤에서 좀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밤 12시부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뭔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여기 다 풀어놓고 가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사연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니가. 아, 멀다. 부산. 가고 싶네요, 부산. MJ, 달, 그리고 김프로가 함께한 그때의 우리 듣고 올게요. 네가 막 보고 싶을 때 그때만 참으면 돼. 요즘에 나 특별할 게 없어 눈뜨면 반복되는 하루들 한 손에 진한 커피 들고 작업실 로에 거리 위 수많은 커플 창 비친 이 초라함 길냥이 마냥 구석진 곳으로 날 옮겨 사실은 말야 오늘 네 생각 참 많이 났어 걷다가 말야 지난 추억들 자꾸 떠올랐어 무더니 평범한 그저 그런 날일 뿐인데 뭐 때문에 깊은 곳에 찔러 너라는 먹먹함 소박히 손잡고 걸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내 맘이 너를 부를 때 그때
놀랐던 빨간 자전거 새벽에 자주 찾던 강원도동 이제 확실히 구분해 너의 향수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 와 이제서야 선명하게 기억나는지 그 노래와 영화 네 눈빛 그 시간 우리 사랑 전부 다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예도 없이 문득 내 맘이 너를 부를 때 그때만 참을 아파 우리 지난 시간들 스티럼의 추억들 내 삶 쉼표가 되어주던 너 1년에 널 부르던 그리움의 숱한 날들 잊을 수 없다면 아직도 힘들다면 그때 내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가만 밤으로 흩어져 가요 너는 이렇게
MJ 달 김프로가 함께한 그때의 우리에 이어서 김이지의 흩어져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매일 밤 목소리를 들려줘 설레는 밤이 되게 속삭여줘 지친 나를 안아줘 따뜻하게 그래 넌 날 알아주는 위로가 돼 Hold up Okay, I know. 너와 함께라면 정겨롭고 차가운 이 밤도 따뜻해져 고마워 설레는 밤이야 나도 기분이 좋다. 딱 내가 좋아하는 상태가 됐다. 술을 마시고 나서 그 기운이 서서히 올라올 때 웃음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조금 커지고 모든 것에 한없이 관대해지는 지금이 그렇다. 취한 건 아니다. 얼굴이 붉어지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하얘질 예정이다. 진짜 멀쩡하다. 절대 취하지 않았다. 너한테도 그런 줄 알았다. 같이 있을 때 쉴 새 없이 행복해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용납 안 되던 것들이 오직 너에게만 용서되는 횟수가 늘었는데도 빠졌다는 걸 몰랐다. 원래 잘 웃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의 앞에서만 그랬던 거였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유독 너에게만 그랬던 거였다. 하면 얼굴이 참 잘 빨개진다 했는데 너와 눈이 마주쳤을 때만 그랬던 거였다. 그렇게 너에게 취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에게서 깰 방법도 없다는 걸 알았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취해도 절대 취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내가 너를 인정해버렸다.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그때 나는 네가 그런 나를 아니라고만 하지 말아주길 바랐다.
맞아 너만 생각나 요리 너에게 숨기고 싶은 서툰 모습마저 다 좋대 널 바래왔던 게 욕심이었는데 자꾸 보고 싶고 자주 그럴 것 같은데 조금은 불안한 기분이 들어 너를 놓칠까 봐 내 맘이 어지러워져 너만 생각나 눈을 뜨기 힘든 한순간 네 목소리로 깨워주면 좋겠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 너의 품에서 꿈을 꾸면 좋겠어 더 다가갈게 날 안아줘 놓지 말아줘 잘 몰랐었는데 심장이 뛰는 게 귓가에서 들리고 자주 그럴 것 같은데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내 마음이 어지러워져 너만 생각 그때의 나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바닐라 어쿠스틱의 너만 생각나 였습니다. 아, 이슬비처럼 이 맞을 때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미 푹 젖어버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빠져버릴 때가 있죠. 그 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조금씩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 마음도 나와 같기를 부디 날 밀어내지 않기를 아니라고 절대 말하지 않기를 여러분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든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또 젖고 있습니다. 저도 슬슬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졌네요. 그래 실제로 좀 졌자 예원아. 네 여러분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자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의료 리코베스단에서 의료상품권 현대해양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드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늦은 밤 문득 훌쩍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하는 여행자를 위한 설레는 밤 게스트하우스 설밤 개하 자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진아입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예약 인원이 몇 분이시죠? 한 명입니다. 네, 예약 확인 되셨고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사심을 담아 환영합니다라고 외쳐본 건 처음이네요. 아, 영광입니다.
설밤계야의 여섯 번째 손님. 오늘 고막 녹을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음색 여신, 건반 요정, 이진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아, 이 야심한 시각에 오늘 밤과 잘 어울리는 진아 씨와 한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를 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진아 식당 에피타이저 앨범이 나오고, 1년 지나서 또 메인 디쉬 나오고요. 또 1년이 지나서 이번에 드디어 진아 식당 풀코스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 드디어 끝났어요. 네. 너무 좋아요. 끝난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음악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아, 네네네. 네, 그냥 진아 식당이 완성이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요. 되게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 컨셉을 제안하신 분이 저는 유희열 씨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에 완성된 진아 식당 풀코스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무슨 얘기 해주셨지? 너무 좋았다. 뭐 앨범마다 그 타이틀 곡들이 다 스타일이 완전 확확확 변했거든요. 변했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칭찬해주셨고 계속 좋은 음악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번 신곡도 정말 새로운 면모를 참. 확 발견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들어볼 텐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앨범에 에피타이저와 메인디시 노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합쳐서 13곡이 들어있어요. 아, 신곡들, 그 중에 신곡들은 몇 곡인 건가요? 그 중에 신곡 디저트는 4곡이에요. 입니다. 네, 그래서 총 합쳐서 13곡. 네, 네, 맞아요. 정말 아주 꽉 차게, 알차게 들어있는데, 와, 네. 방금 말을 했었던 타이틀곡, 네. 런이라는 타이틀곡이죠. 네. 이게 굉장히 의외의 조합이더라고요. 새로운 조합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래퍼 그레이 씨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레이 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세목 씨라고 싱어송라이터 세목이라는 친구랑 같이 런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희열쌤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앨범에 넣으려는 노래는 못 넣고 이제 세목 앨범에 제가 피처링하는 느낌의 노래를 만든 건데 런을 그걸로 제 앨범에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셨군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고마워 세목. 그래서 영어였어요, 가사가. 그래서 원래는. 네, 그거를 그레이 님이 한국 가사로 바꿔 주셨고 희열 쌤이 연락해 주셔서 그레이 님을 섭외해 주셔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 곡의 런에 이 래퍼는 그레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유희열 쌤이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네. 직접 섭외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네, 너무 감사했죠. 그레이 님도 너무 멋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정말 멋있고 그쵸. 프로듀싱도 잘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랩이 있었던 곡이었던 건가요? 랩이요? 네. 세목님이 그러니까 랩으로 랩 같은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그레이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직접 가사를 써주신 건가요, 그레이 씨가? 네, 그레이 님도 쓰시고, 저도 쓰고, 세목도 쓰고, 총 3명이서. 같이 만들었군요. 네, 그런 거예요. 진짜 정말, 진아 씨가 그간에 또 갖고 있던 색깔도 워낙 확실한 색깔이 있었지만, 진짜 새로운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완전 확 변신했어요. 네, 그 진짜 정말 큰 변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뭔가 뭐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아 씨는 어떠세요? 그레이 씨와의 합이 좀 잘 죽이 좀 잘 맞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목소리
보니까 생각보다 어울리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이름만 들으면 너무너무 다른 느낌인데 너무 잘 해주셨기도 했고 또 이제 세목님이 너무 잘 만들어주시기도 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그렇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군요. 네. 아, 제가 사실 그 항상 라디오에서 하는 말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동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뭐랄까 애정을 갖고 있달까요? 아. 그래서 언급도 많이 하고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심의 요소를 진아 씨의 목소리에서도 많이 발견하곤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 많이 타락했는데 아, 괜찮을까요? 이게 참 정말 희한한 게 동심도 있는데 어떤 뭔가 고독함도 약간 느껴지고 굉장히 미묘한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네요. 네. 여원님도 목소리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지금 처음 와가지고. 네, 저 평소에도 들어야겠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자고 싶을 때 이제 들으면 딱일 것 같아요, 진짜. 자고 싶을 때 제가 잠을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하지만 다 듣고 주무시길.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눈을 아주 번쩍 뜨고 다 듣고 잘게요. 아, 감사해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떤 노래부터 들려주시나요? 일단은, 이제, 신곡. 게 들어있는 편하다는 건 뭘까라는 저만 부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앨범에 보니까 이 곡은 디저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디저트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엄청나게 좋은 질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요. 아무도 이런 거 안 물어봤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메뉴예요? 어떤 메뉴? 제가 이게 편하다는 건 뭘까가 딱 디저트랑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간식거리, 뭔가 솜사탕이나 아니면 케이크인데 별로 안 느끼한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큼한 케이크 그런 디저트입니다. 네 상큼한 케이크 그리고 입에 사르르 녹는 솜사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뉴죠. 네. 편하다는 건 뭘까? 오늘 건반 연주도 같이 해주시는 거죠? 네 아 맞아요. 오늘은 음원으로는 MR로 안 하고 제가 직접 피아노로만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이진아의 편하다는 건 뭘까? 편하다는 건 뭘까? 대충 하는 걸까? 마음이 전해지는 건 뭘까? 생각이 옮겨지는 걸까? 진심이 전해지는 건 뭘까? 눈물이 옮겨지는 걸까? 놓치면 안 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변하다는 건 뭘까? 가볍지 않은 걸까? 마음을 위로하는 건 뭘까? 뭐든지 들어주는 걸까? 가까운 사이라는 건 뭘까? 내 안에 있는 벽은 뭘까? 내가 꼭 숨겨놓은 건 뭘까? 어떤 게 들어있을까? 너에게 모든 것 말하고 싶어
싶어. 이진아 씨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편하다는 건 뭘까 들어봤어요. 네. 아 역시나 피아노 연주와 그 목소리의 조합이 참 아름답네요. 아, 감사합니다. 영롱해요, 영롱해요. 영롱. 네, 와. 영롱. 오, 되게 똑똑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영롱. 장롱도 아니고 영롱. 죄송합니다. 어, 좋은데? 이진아 씨, 괜찮은데? 아, 더 반하겠는데요? 아, 너무 멋지고요. 네. 진아 씨가 생각하는 편하다는 건 뭐예요? 어, 제가 편하다는 건 뭘까 너무 많이 궁금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뭘까요? 편하다는 게.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어, 일단, 어, 저희 친언니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사람으로 네. 따진다면. 네. 언니, 친언니, 형제가 네. 이렇게 두 명인 거예요? 네, 총 세 명이라 언니들 아. 두 명, 언니가 두 명인데. 아, 막내구나. 네, 언니는 집에 가면 항상 잠이 오더라고요. 편해서. 아, 그쵸. 네. 너무 편하면 이제 이렇게 나른해지잖아요. 네, 좀 뭐 커피도 마시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놀러 왔는데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 편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언니의 존재로서 또 설명이 되네요, 이 편하다는 거. 네. 아, 그리고? 또 어, 반대로 불편하다는 거는 또 있어요? 생각나는 불편한 거? 거. 네. 불편한 거는 뭐지? 불편한 건 그 외의 것들. 그 외에?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노래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노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딱 한 개 발견한 게 어, 나는 편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인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든 제 불편하게 생활을 아, 제가 하더라고요. 하고. 네, 항상 신경 쓰기도 하고. 그쵸. 뭐, 만약에 혼자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네. 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을 거라면, 그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식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가 봐요. 아, 아무래도 뭐 사람들과 네. 함께 섞이다 보면 네. 완벽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은 정말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는... 저도 그렇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래... 저 밖에 우리 네. 멤버들 네. 우리 멤버들이라고 맨날 제가 멤버들. 그러는데 우리 스태프들 네 라디오 스태프들 네. 네. 너무너무 편한 존재들이지만 아, 네. 100% 200% 그렇지만은 않은 또 그죠 그죠 네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생각을 해봤는데 배려를 한다고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배려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네.
아, 진아 씨가? 아니면 서로가 네. 배려를 한다. 네. 맞아요. 너무 맨날 막 이렇게 너무 막대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편하게만 막 하는 것도 이상한 맞아요. 거고 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밖에서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이런 거 근데 사실 되게 솔직한 노래라서 네. 네, 이런 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더 좋긴 한데 네. 네, 제가 되게 솔직해져갖고 요즘에 그 속을 이렇게 드러내는 곡이 아니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쉽습니다. 아니, 다 사랑하잖아요. 그럼요. 완전. 맞아요. 네. 사랑해요. 네, 밖에 있는 매니저님도 있는데 제가 네. 완전 사랑하거든요. 저 진짜 느꼈어요. 아, 그 그래. 매니저님이 우리 진아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안 돼, 아가야. 막 이러셨거든요, 밖에서. 아니요. 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또 급 고백을. 네, 네. 아, 나도 사랑해. 오글거릴 것 같아. 듣는 분들이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밖에서 배신감 들었다가, 쟤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제목을 짓는 것도 참. 네. 너무 잘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보통 언제 지어요? 처음에 만들 때 지어요? 아니면 다 만들고 나서 지어요? 저는 보통 첫 가사를 가사로 하는 게 많아요. 아까 첫 가사를 제목으로 하는 편하다는 건 뭘까? 이게 처음 가사인데 그걸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보통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하는 편인 건가요? 그렇게 보통 반은 그렇게 하고 반은 그 노래의 주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제목을 지은 것 같아서 평소에 네. 거절 잘 못하시죠, 진아 씨? 거절이요? 네. 제가 거절을 잘 못하다가 그래도 할 거는 해요. 그래요? 네, 할 거는 만약에 네. 그날에 뭐가 있으면 확실히 제가 그날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절 네, 하고 네, 네 그런 거절은 거절 축에도 못 끼죠. 그러면 뭐 어떤 거절이에요? 약간 콜라보 제안이나 네. 뭐 의뢰를 곡 의뢰를 받거나 이러면 제가 다 좋다고 하고 진짜 실제로도 좋고 네. 그런데 좋은 점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쵸. 것 같아요. 컨펌을 또 받아야 네. 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네. 마음껏 우리 진아 씨한테 의뢰를 해줘도 네. 회사에서 잘 커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네 저는 네. 많이 할수록 네. 좋은 사람이라서 많이 네. 할수록 좋아요. 많이 환영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유연입니다. 오늘은 설레는 밤 게스트하우스 설밤 개하 이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는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아요. 네. 1부 끝곡으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들어봐야겠죠? 네. 네. 이진아 씨와 그레이 씨가 함께한 런 들으시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하염없이 길을 걸었지 yeah. 뭐가 나올지도 모른 채 yeah, yeah, yeah. 벗어나고파 고민거리들로부터 Maybe it'd be better if I faded all too 솔직히 말해줘 babe 어떻게 말해야 돼 너에게 말할 것 돼 너에게 말할 것 돼 새하얘지는데 어질러질래 내 머릿속은 핑돌아 너도 나와 똑같은지 You don't know why been through 잊고 싶어 The light in you 도망가볼까 모른 척할까 Maybe I should say 세상은 너무 무서워 겁이 많아 집에만 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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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도와줘 거기 누구 없니 아무라도 내 손 잡아줬으면 해 괜찮아 미소 짓는 표정과 부들부들 말들로
팝송 가사가 영어 공부하기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에 안 맞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어디서 끊고 어디서 잊고 어디를 세게 말하고 약하게 말하는지 듣고 많은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문화로 영어하다. 조승현의 Good Morning Pops. 여기 카리스마 있는 한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 남자를 캐스팅했던 능력 있는 감독도 있죠. 연출을 맡은 장항준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김승호 그리고 장항준 두 남자를 모아봤습니다. 본업은 배우지만 승승장구부터 1박 2일까지 예능물 좀 먹어봤다는 이 남자. 콩나물 못해요. 하지만 아내의 드라마에서 뜬금없이 용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리스트를 하는 동안 내내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섬찟한 스릴러부터 유쾌한 코미디까지 요즘 아내 덕분에 살만하다는 이 남자. 성공한 자를 아내로 둔 사람의 여유. 이 두 남자가 4시에 만났습니다. 쿨 FM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승호, 장항준의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혜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이번 주 설밤 개화에 놀러와 주신 분 이진아 씨입니다. 네. 진아 씨가 네. 아, 정말 어여쁜 목소리로 진아 씨 앞으로 사연이 하나 왔는데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백승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중등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음악 교사인데요. 제가 이진아 님 특유의 목소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노래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좋아서 음악 시간에 아이들에게 진아 님에 대해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노래하실 때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나요? 노래 부르실 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진아님만의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중국 선배님, 음악 네. 선생님. 극찬을 해주셨네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 목소리를 잘나게 하는 방법 있어요? 진아 씨만의 방법?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노래를 전문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잘 부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네, 나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부르면 네.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힘을 좀 빼고, 약간, 공기를 좀 넣어서 네. 그러면 공기를. 되지 않을까요? 배에 힘을 좀 들주고 되게 비전문적이죠. 원래 배에 힘을 줘야지 그런 거거든요. 또 짱짱하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네. 하는데 저도 약간 공기를 굉장히 많이 섞는 DJ로서 네.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기를 좀 많이 섞다 보면은 네. 좀 뭔가 듣기 좀 편안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힘을 완전 확 빼고 이제 하시면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목 관리는 네.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 프로폴리스라는 칙칙이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목에 뿌리는 거 네. 그것도 가끔 뿌리고 도라지 네. 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끔 마시고요. 먹고 네, 그렇군요. 물 마시고 뭐 그런 거. 그렇군요. 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어렸을 때와 많이 변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아 씨가. 네. 학창 시절 때 진아 씨는 어땠어요? 학창 시절 때요. 네. 되게 지금과 그냥...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친구들이 똑같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 네. 해주시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 제가 되게 평범했어요. 막 이렇게 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음악으로서는 좀 튀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음악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아노는 그럼 언제부터 한 거예요? 피아노는 중2 때부터 제대로 하기는 중2 때부터 재즈 피아노. 재즈 피아노를 네.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네. 그냥 피아노를. 피아노. 네. 그랬군요. 네. 정말 정말 쑥스러운 얘기지만 저의 네. 그냥 아주 막연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재즈 피아노를 배워서 즉흥 연주를 한번 해보는 게 완전 할 수 있어요. 꿈입니다. 네. 네. 즉흥 연주 완전 할 수 있죠. 진아 씨는 완전 할 수 있죠. 아니, 진짜 그냥 막 치면 돼요. 막이요? 네. 네, 한번 막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네. 놀러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놀러 갈게요. 네. 집에서는 혼자 한번 막 쳐보고요. 네. 진아 씨한테 갈 때는 제가 이렇게 손을 어떻게 뭐 소독이라고도 하고 가야 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완전 더러워요. 저 완전 타락했어요. 네, 저는 더럽습니다. 이렇게 아이 같은 목소리를 네. 자꾸 타락이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네. 알죠. 네. 어떤 건지 알죠. 아무튼 정말 아주 신성한 마음으로 배우러 갈 수 있다면 네. 정말 꿈 같겠네요. 맞아요. 재즈는 또 되게 네. 자유로운 거라서 막, 네. 막 이렇게 막 쳐도 멋있게 나오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네 아주 아름다운 밤이네요, 여러분. 아 좋습니다. 네. 제가 그 곡을 되게 좋아해요. 네, 어떤 노래요? 시간아 천천히. 그 곡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요? 아, 시간 천천히요? 네. 네, 여기서요? 네. 지금 우리 피디님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갑자기 제가 주문을 해봅니다. 네.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가주겠니?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시간 천천히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오, 똑같다.
잘 하신다. 사실 연습 좀 했어요. 아, 진짜? 네. 오. 그래서 괜히 한번, 네. 노래도 봤습니다. 같아요. 잘한다기 보다는요? 아니, 저도 네.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진짜 정말. 근데 제가 뭔가 완벽하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성의 보이스네요. 역시 진아씨. 네, 감사합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유, 너무 칭찬을 하네, 오늘. 네,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팬일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공연이랑 드라마를 다 챙겨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꼭 봐줘요. 완전 볼게요. 네. 진짜. 자랑하면서 봐야지. 우리 진아씨한테 제가 정말, 이렇게 거부하지 못할 부담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앨범 발표하고 나서 네. 주변 지인들이나 혹은 팬분들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때요? 일단은 고생 많았다고 많이 해주셨고요. 네. 팬분들, 지인분들은 되게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런 말 많이 해주셨고 네. 그리고 확실히 그레이님이랑 새롭게 하니까 네. 되게 신선하다. 노래 좋다. 이렇게 되게 의외인 것처럼 네. 되게 좋다. 뭐 이렇게 맞아요.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칭찬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셀프 칭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앨범 준비하면서 고생한 진아에게 진아가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수고했다, 진아야. 수고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잘했어. 이렇게 해야겠다. 아, 좋네요. 네. 아, 녹음해놓고 싶다. 뭔가 기운이 뿜뿜 날 것 같은 진아의 목소리네요. 네. 감사해요. 저는 되게 진짜 저한테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편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이게 남들한테 칭찬 들으면 이 말이 별로 사실인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일부러 약간 안 받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몰래. 어떤 느낌인 건지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해지니까. 맞아요. 그냥 받고 그냥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나 좀 잘했어 막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한없이 계속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진아 씨를 계속 발전하게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쵸? 적당하게. 네. 적당히. 네. 너무 이렇게 자신감 없진 말고 너무 멋진 사람이니까 진아 씨.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가질게요. 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네. 오늘은요 진아 씨가 혼자 네. 건반 연주와 함께 또 다른 곡을 한 번 더 네.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곡이죠? 우리 시작이라는 노래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계속 MR이랑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잖아요. 오늘 밤 라디오니까 그쵸. 피아노랑 둘이서만 해야겠다. 둘이서만. 네. 그래서 이제 편하다는 건도 그렇고 우리 시작도 피아노랑 준비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이 불렀는데 샘김, 권진아, 정승환, 차이 씨까지 네. 같이 네. 불렀던 곡이었는데 오늘은 네. 진아 씨가 혼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수로 청해 들어볼게요. 이진아의 우리 시작. 만든 추억들이 하나하나 소중해 고마워
시작 이진아 씨의 라이브 노래로 그리고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혼자 불러도 정말 충분히 전달이 되네요. 네, 감사해요. 네. 제가 지어놓고 이제 이거를 같이 나눠서 가사도 쓰고 네. 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쵸. 이제 데뷔 아닌 데뷔를 해서 그 멤버들이죠. 네, 네. 같은 회사에서 이제 진짜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네. 우리 시작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뭐 시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네, 걸어오고 제대로 정말 걸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아 씨 앨범이 식당 컨셉이었으니까 안테나 엔젤스 멤버들 네. 음식에 한번 비유해보는 게 어떨까. 네, 굉장히 새롭죠? 네, 완전 네. 새로워요. 사람을 음식에 한번 비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샘김 씨. 먼저 제일 막내인 샘김 씨를 샘김. 네, 어떤 음식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샘김이요. 샘김은 네. 왠지 샌드위치? 왜요? 왜죠? 일단 제일 신선하고 항상 활력이 넘쳐요. 아~ 네, 그 안에 들은 야채처럼 네. 이제 활력이 넘치고 네. 항상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친구군요. 네. 되게 그냥 조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에너제틱한 그런 느낌이 네, 조용할 때는 또 조용한데 네, 항상 시도도 많이 하고 제가 실행왕이라고 제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뭐라고요? 실행왕. 네. 실행을 잘한다. 네. 행동으로 잘 옮긴다.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항상 배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저도 배우고 싶네요. 실행왕. 실행왕. 네. 권진아 씨는요? 권진아 씨 지금 살고 있는데. 권진아. 네. 권진아는 뭔가 건강한 네. 그런 삼계탕 같은 굉장히 의외의 답이 돌아오네요. 인삼 같은 거 들은 네, 그런 인삼 대추 마늘이 들은 네. 통마늘이 들은 네, 되게 건강한 친구거든요. 네, 제일 끄덕거리는 거 보이죠? 정말요? 네, 건강하고 그분이 네. 건강하다고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건강한 거 많이 먹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되게 성숙해서 저랑 나이가 차이가 꽤 나거든요. 6살 차이가 나는 동생인데도 말이 완전 잘 통하고 네, 같이 살는데 막 그런 어려서 막 제가 챙겨주고 이런 거라기보다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삼계탕 같은 여자 권진아 씨. 웃기다. 언제 한번 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정승환 씨. 정승환 씨는 어때요? 이 친구도 한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승환이는 설렁탕. 설렁탕. 보통 한식으로. 설렁탕. 승환이가 설렁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맨날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맨날 한식 먹고 그렇구나. 밥을 되게 좋아해. 밥
밥 매니아 여가지고 한식 매니아구나. 네. 그렇구나. 한번 또 네. 이제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 진아 씨도 한식 좋아하시나요? 네, 완전 좋아해요. 네, 한식을 저도. 한번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저도,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차인 씨, 이수정 씨. 수정이는 네. 왜 갑자기 생각났는데 타코 이런 거 생각나요? 타코. 그, 약간 아무래도 해외 그런 네. 느낌이 있죠. 해외에서 왔는데도 네. 되게 착하고 네. 되게 노래 진짜 멋있어요. 완전 막. 그쵸 그쵸 알죠. 네, 너무 잘 부르고 네.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따뜻함을 갖고 있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음식도 꽤 많이 잘하고 오. 막 언제 아몬드 브릭인가? 그런 것도 네. 만들고 오. 아닌가? 막, 예, 막 그런 거 막 만들어서 선물 주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 네 맞아 그렇군요. 네. 음식에 비유해보길 잘했어요. 굉장한 또 그래요 소스들이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안테나 엔젤스 말고 같은 소속사 빼고 네. 또 어떤 분들 친하세요? 친분이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 계세요? 저는요 그 유재원님이랑 조금 친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얼굴도 자주 뵙고 아, 네. 네. 제가 환상 커플이라고 송다방이라는 네. 코너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 네. 네 재환 씨를 매주 보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그분이 지금 저 우리 부스 밖에도 좀 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잠깐 놀러 와 있는데 네 재환이 오빠랑 좀 그래도 네. 친하고 맛있는 네, 그렇군요. 뭐더라? 그 치킨인가도 사줬어요, 얼마 전에. 아, 정말? 얼마 네. 전에? 네, 치킨도 사주고. 그랬구나. 네. 그래요. 송은이 또. 언니도 너무 제가 좋아하고. 아, 송은이 선배님. 네. 아, 그거 되게 의외의 친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너무 좋은 분들, 좋은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과 또 잘 어울리는 분들과 또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혹시 연주 앨범 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완전 있어요. 네, 연주 앨범 너무 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은 네. 하고 싶고 미리 준비해놓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만들어놓고는 네. 있어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네. 네. 아마도 이진아 씨를 아는 분 그리고 팬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진아 씨의 연주 앨범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때가 좀 빨리 오기를 네. 바라보면서 진아 씨 곡을 또 네. 추천곡을 또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어떤 추천곡인가요? 제가 이제 또 신곡을 냈으니까 네. 신곡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노래예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냠냠냠이라는 노래가 네. 네, 있는데 이 노래가 음원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편곡을 제대로 해서? 네, 탁이라는 프로듀서 친구랑 같이 만들어서 완전 디저트스럽게 완전 사탕이랑 막 그런 푸딩 뭐 이런 걸로 막 해갖고 만든 노래입니다. 들어주세요. 네, 네, 그렇군요. 역시나 피아노가 난리가 나겠죠? 진아 씨의 냠냠냠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어서 아껴두었던 너의 달콤한 기억들 이제 더 이상 머릿속 냉장고에 담아두면 안 돼 아직까지 숨겨두었던 너의 무관심한 그 표정
세상에서 전부였던 너의 미소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너의 목소리 향기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걸. Yeah.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사랑을 다 먹어버릴 거야. 아름다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소중했던 모든 기억들. 이진아의 냠냠냠 이번 앨범의 수록곡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아 씨 이번 주에 단독 콘서트가 있죠? 네 맞아요. 이번 주에 있는데 네. 금토에 하고요. 13-14일 날에 진아 네. 식당 완결 기념 콘서트입니다. 네 정말 뿌듯한 콘서트네요. 네. 이미 매진이 다 돼서 표를 구할 수 없다고 저는 익히 들었어서 이번에는 포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 다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성공해서 더 큰 데서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주 작은 무대라도 큰 무대라도 무대 크기와 상관없이 꼭 초대해 주세요. 네 완전 초대할게요. 다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공연 앞두고요. 네. 바쁜 와중에 설밤 개화에 또 이렇게 놀러와 주신 이진아 씨와 네.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 너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목소리로 완전 반해가지고 너무 짱이시다 막 이러다가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팬이시라고 하셔가지고 당황 막 언들 바를 몰랐던 한 시간이었는데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제가 음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다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었다면 팬의 입장으로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아 씨가 느낀 이거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니, 뭐지? 설밤 개하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되게 건강한 건강하면서 부드러운 수면제? 네, 뭔가 아 좋네요. 네, 되게, 아, 역시 창작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런 약 같은.
같은 거, 막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그런 거 말고, 그냥 천연 수면제. 네, 천연 수면제가 아닐까. 맞아요. 설레는 밤 듣고 누워 있으면 잠들 잘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저도 꼭 들으려고요. 네, 종종 네. 즐겨 들어주시길 감사합니다. 네, 미리 감사합니다. 저도 진아 씨 만나서 너무 반갑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만큼 또 설밤 가족분들에게도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아 씨 보내드리면서요. 펜타토닉스의 Can't Sleep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아 씨. 저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 살짝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꼭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don't quite know.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펜타토닉스의 Can't Sleep Love 그리고 이어서 스노우 패트롤의 Chasing Cars까지 듣고 왔어요. 7850님이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나서 선생님들이 요즘 영화를 보여주시는데요. 미술쌤께서 보여주신 세븐틴 어게인이라는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이스쿨 뮤지컬에 나온 잭 아프론이 주연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고 팬이 됐어요. 너무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거든요. 이 영화가 수위가 좀 높긴 한데 예디는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죠? 사실 저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남자애들이 오버해서 짜증이 났거든요. 이 영화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신다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려요. 전체적인 내용이 진짜 감동적인 2009년에 나온 영화랍니다 하셨어요. 옆에서 남자 친구들이 어떻게 굴었길래 오버를 했다고 표현을 했을까, 짜증이 났다고 했을까 궁금하네요. 뽀뽀해 뽀뽀해 막 이런 거 했으려나? 7850님 사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또 저는 여고를 나와서 이렇게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영화 보는 거 참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850님이 추천한 영화 세븐틴 어게인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의 그리워요 듣고 올게요.
미워요 네 입술이 난 그리워서 어떡하나 영원할 줄도 알았는데 왜 그랬니 Oh no Used to call you girlfriend My baby, my lady Used to call you girlfriend My baby, my lady 이제 날 친구로 아니 친구조차 둘 수 없니 Oh no 이건 아니야 난 절대 인정 못해 Baby tell me what you want yeah. 난 뭐든지 다 할게 Alright 무표정 얼굴로 날 쳐다보는 너 Oh baby Okay.
없다고 애써 난 속이고 나를 달래고 또 밀어내봐도 헨리의 그리워요, 그리고 스위스로우의 사랑 같은 건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김신혜님이 자취 5년 차인데요.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때가 갑자기 있더라고요. 우울한 마음에 라디오 켰다가 처음으로 예원 씨 방송 들었더니 위로되는 느낌이에요. 감사해요 하셨네요. 아...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죠. 그쵸. 갑자기 불쑥 이렇게 마음이 울렁거릴 때가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뭐 생각 안 하고 지나간 적도 있을 거고요. 우울한 마음에 더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꼭 참고 있던 게 있었나 보네요. 어쨌든 김신혜님, 그래도 이렇게 가끔 울면요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만 하지 말고 그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메시지를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수진님이 요즘 마카롱 때문에 미치겠어요. 매일 마카롱 사러 다녀요. 살 엄청 찔 텐데 그래도 먹을 때만큼은 세상 행복합니다. 예디는 마카롱 좋아하시나요? 하셨네요. 마카롱이 그 작은 크기로 칼로리가 또 좀 크죠. 큰 편이죠. 저는 처음에 마카롱 맛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이지? 굳이 나의 입맛에는 매력이 없다라고 느꼈었는데, 정말 마카롱을 잘하는, 그 마카롱의 장인이 있는 그런 디저트 전문 샵에 가서 마카롱을 스테이크 썰듯이, 거기는 포크와 나이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썰어서 그렇게 먹어봤는데, 이것이 마카롱이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잘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씩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감도 좋아하지만 머랭 같은 그 아삭하게 녹아버리는 그런 식감을 사실 원래는 더 좋아해서,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달달한 것들은 이렇게 칼로리가 높게 마련이죠. 너무 매일매일 너무 많은 양 드시진 말고요. 잠깐 너무 행복했어 이랬으면 네, 만족하시고 잘 순간을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폴링 슬로울리 듣고 올게요.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데이식스 마이데이 티 님의 사연입니다. 예디한테 좋은 말을 듣기보단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복에 가까워지길 바라요 하셨네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표현이네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하다 보면 이미 정말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끝곡은요 널드의 곡이에요. Wonderful Place입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원이었습니다. Understand.